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말레이시아 브레이크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락다운이라고요. 모든 게 지금 국경 봉쇄를 했어요. 뭐 종교 집회 자유도 다 금지시켰고, 학교, 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폐쇄시켰습니다. 지금 사람들 모이지만 지금 말레이시아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외국 여행을 금지시켰고요. 외국인들의 관광객 유치도 지금 금지시켰고, 아예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이게 1차 조치고,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금 실행했습니다. 어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시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갖고 뭐 없어요, 살 게. 그래서 제가 영상 찍는다는 게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못 찍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고, 무슬림 같은 경우는 하루에 기도를 다섯 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만 명이 모여있는 종교의 확진자들이 지금 몇백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게 날씨가 따뜻해도 전염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뭐 치사율도 높고, 뭐 요즘 장사도 안 돼요. 아이들도 다 집에 있고 해서 오늘은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쉬려고 그래요.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큰일 났습니다. 한국도 못 들어가고. 앞으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자꾸 창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다 자기들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를 좀 안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처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뭐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똑같은 걸 보고도 굉장히 180도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렇고, 지금 이 시국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경험해본, 제 인생에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나라고, 지구네요. 처음 경험해보는 지구. 그래도 대충 오십니다. 대충. 뭐 어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저도 요즘에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푹 쉬었습니다. 어제는 아우, 새벽부터 큰아들 여권 때문에, 비자 때문에 부뚜라자에 한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폐쇄돼 있더라고. 일보고 한 토탈 2시간 반 걸려 집에 왔더니 아우, 짜증도 나고 힘들어가지고 어제 그냥 푹 쉬었습니다. 여행도 안 돼요. 여행 그러니까 이동 금지입니다. 이동 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잔뜩 사재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도. 그래갖고 어제 뭐 여기 마트 하셨던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대박 치셨다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약간 그렇게 긴장해서 막 군중의 심리죠. 쥐떼 같아, 쥐떼. 막 그래도 막 가서 사재기하고, 그 슈퍼에 있는 사람, 다른 데 장사가 다 안 돼요. 여기 슈퍼 사장들은 아, 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돈이 뭔지. 돈 참 죽을 때 10원도 못 갖고 가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다들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죽을 때 왜 돈 못 갖고 가는지 아세요? 80%의 일반인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나이 60, 70대가 아파요. 병원, 아픈데 병원 안 갈 것 같아요? 왜?
30, 40대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몸이 버텨나겠어요? 그러면 한 50, 60, 70대 되면 몸이 아프지. 기계도 가부가 걸리면 아파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가 아유 뭐 어디 고장났다 그래요. 그럼 어떡해? 네? 치료 받아줘요. 간병인 쓰고 돈 안 아까워요. 그때는 왜 아프니까. 그래서 돈 떨어지면요 가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너무 돈 하고 살지 마시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진짜입니다. 진짜. 최근에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성실하셔서 열심히 사셨거든요. 저 그거 보고 느꼈어요. 아, 저 열심히 살 필요 없구나. 예? 네? 진짜예요. 진짜. 우리 사회가 착하고 열심히 살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요. 야, 착한 척 하지 마. 착한 척 하지 마. 성실한 척 하지 마. 제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거는요, 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합리화 시키려고. 야, 그래도 해왔잖아, 열심히. 그럼 이제 그만하자. 몸 생각해서 딱 던지는 거예요. 돈도 좋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돈돈하게는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오래간만에 가족들 집에서 삼겹살 파티 좀 하고 술이나 빨아야 되겠습니다. 아, 저 소주 이제 네 박스인가 남았어요. 나머지 뭐 형님 다 드렸어요. 저 기왕 밀어드린 거 제대로 밀어드립니다. 어제 갔더니 손님들도 좀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가게가 훨씬 더 나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강아지들이랑 삼겹살 파티 하려고. 이 문열이가 섹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요. 기저귀를 탄탄하게 치웠어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좋은 하루 되시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그 물 들어올 때 노조란 말 있잖아요. 물도 안 들어왔는데 노 열나죠. 그거 힘들어요. 물 들어올 때 노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